지난 3월 3일 서울에 있는 한 롯데마트 매장. 이른바 삼겹살 데이를 홍보하는 판촉 행사가 한창입니다. 삼겹살 데이는 마트 입장에서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삼겹살 데이 행사가 누군가에겐 끝나지 않는 끔찍한 악몽입니다. 전북 완주군. 2016년 법정 관리에 들어간 돼지고기 유통 가공업체 신화의 공장입니다. 한때 하루 600두루 작업하던 공장은 현재 작업량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600두루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3개가 다 가동이 돼서 롯데 거래하기 전에도 저희가 610억의 매출을 올렸던 회사거든요. 신화는 2011년 매출이 6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당시 각종 축산물 브랜드 인증과 농림부 장관상까지 받은 소위 잘나가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2002년 정육점으로 시작한 신화 사장 윤영철 씨는 10년 만에 말 그대로 신화를 쓴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7월 롯데마트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악몽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회사가 설립된 이래 단 한 번도 적자를 보지 않은 신화는 롯데와 거래를 시작한 첫 해부터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잇게 됩니다. 전보다 납품하는 물량은 더 늘어났지만 매출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014년 3월 3일, 신화가 롯데 한 매장에 납품한 삼겹살 거래 명세표입니다. 납품가가 킬로그램당 9,100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다른 거래처에는 킬로그램당 14,500원에서 15,000원에 납품했습니다. 롯데 납품가가 다른 거래처의 3분의 2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삼삼데이 있잖아요. 삼삼데이면 삼겹살이 가장 잘 나갈 시기고 가장 비싸게 팔릴 시기거든요. 그런데 롯데 이제 마트는 이제 그 MD는 이제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제 경쟁을 해야 된다고 자기가 원가가 만약에 15,000원이라면 9,900원에 팔아야 되니 9,000원에 이렇게 납품 단가를 낮춰서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삼겹살 데이 행사 때 마트 쪽에서 요구하는 돼지고기 부위는 삼겹살과 목심. 평소보다 납품량이 많게는 5배까지 늘어납니다. 돼지를 도축했을 때 나오는 삼겹살과 목심은 18% 정도. 나머지 부위도 어떻게든 팔아치워야 합니다. 헐값에 처리했고 손실은 더 컸습니다. 삼겹살 데이 말고도 1년에 롯데마트 판촉 행사는 수십 차례. 행사 때마다 납품업체가 큰 손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납품 단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롯데가 매출 대금에서 7에서 10%가량의 물류비를 수수료로 떼갔기 때문입니다. 각 지점에 필요한 부분을 배송을 해주는 부분을 저희한테 또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구 비용이 매출의 7에서 10%를 받는 거예요. 신화는 롯데의 오산, 용인, 김해 물류센터까지 돼지고기를 배송합니다. 롯데는 센터에서 검수를 하고 전국의 마트로 배송합니다.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배송 비용을 납품업체에 내도록 한 겁니다. 신화가 롯데와 거래를 하기 직전 해인 2011년 매출은 총 610억 원. 순이익은 1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기 시작한 첫 해부터 적자를 보기 시작하더니 2013년부터는 매년 3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롯데마트에 납품한 4년 동안 손실만 109억 원.
법원이 회계법인을 선임해 진행한 회계감사에서 이 손실액 109억 원은 모두 롯데마트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롯데마트에 계속 납품을 했던 것일까? 당연히 이의제기를 하죠. 왜 적자가 나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보존을 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비전을 제시를 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조금 더 따르다 보면 더 큰 손실이 나는 거죠. 이제 그 손실이 이제 롯데밖에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약점이 되는 겁니다. 그 손실 보존이 예, 저희한테는. 때로는 적자 상태를 복구시켜주겠다고 회유하고 진짜 3월, 5월 달은 어쩌지 하반기에 사장님 복구시키겠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이게 오늘 이번에도 적자가 또 하고 하면 네. 이게 과연 복구가 될까? 또 작년, 재작년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 때로는 믿어달라고 읍소합니다. 진짜 그냥 저 40분 무조건 주세요, 사장님. 야, 저만 믿어주세요, 사장님. 제가 진짜 8월 말, 9월 말에 요 손익 마이너스 나는 거 지금까지 상관없이 무조건 몇 분 가져갈게요. 아, 근데 아, 사장님, 저 진짜 40분 안 해주시면 원가로 서운할 것 같아요. 그렇게 3년이 흘렀고 2015년 8월 윤 대표는 결국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관련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원은 이례적으로 조정 3개월 만에 롯데 측에 48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씨는 손실의 반이라도 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또 다른 긴 싸움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롯데는 조정원의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이 신화는 결국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공정위에 신고된 지 1년이 지난 2017년 1월, 공정위는 이 사건 심사 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합니다. 당시 공정위가 전원회의에 상정한 징계 내용은 롯데마트 대표 고발, 하도급 불공정 시정명령, 과징금 500억 원 등입니다. 그런데 전원회의는 상정된 지 8개월이나 지난 그해 9월에서야 열렸고 위원들은 재심사 명령을 내립니다. 공정위는 재심사의 이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다시 조사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재상정했습니다. 롯데는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서 제출을 계속 연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이 넘도록 전원회의 날짜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바뀐 공정위 담당 공무원만 4명. 공정위가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롯데는 볼 수 있지만 신고인인 윤 씨는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윤 대표는 이런 현실을 눈 가리고 싸우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에서 많이 애써주시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직접 보고 저희들이 의견서를 내는 것도 상당히 큰 힘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예, 상당히 불리해요. 눈 가리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희한테는. 예. 심사 보고서는 굳이 따지자면은 검찰의 기소 당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신고인은 절차에서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사건에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건 당사자가 아닙니다. 사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심사 보고서가 가지를 않죠. 뉴스타파는 롯데 측에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는 등 반론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롯데를 공정위에 제소한 다음 해, 신화는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2015년 롯데가 조정원 결정마저 거부한 날, 윤 씨는 롯데로부터 받았던 감사패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아, 이 롯데라는 그 회사는 이런 회사구나. 내가 정말 바보구나. 내가 정말 정말 그 믿었던 내가 바보처럼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우게 된 거죠. 예, 이 양문을 지웠습니다. 신화는 공정위의 공정한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갑질을 해서 이익이 되면 또 하거든요. 시정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갑질을 했는데 징계가 갑질한 비용보다 손해가 돼야만이 그 갑질이 근절될 수 있다고 봅니다. 롯데 갑질 피해자 30여 명은 지난 3월 6일 일본 도쿄 롯데홀딩스 앞에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흑수라다 사유키 홀동대 변명 다시는 안 되겠어. 중소기업들을 간사태로 폭주하시고 즉각 롯데 갑질 특별조사팀을 발족해서 한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롯데그룹의 만행과 다름이 없는 갑질 행위를 철저히 낱낱이 조사해서.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